크리스 취미생활. 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와, 날씨 너무 좋다. 그저께까지 태풍 때문에 난리였다가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실감이 가지 않아요. 원래 새 차를 뽑고 첫 캠핑을 좀 더 빨리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기다렸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 차를 뽑은 기념으로 캠핑을 왔습니다. 좋다. 아직은 좀 더워요. 12시 40분쯤 왔는데 이제 2시가 됐네요. 촬영하면서 세팅을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.
그런데도 비교적 오늘은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리오 형이 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3시쯤 올 것 같은데 같이 오면 이 형 세팅하는 거 구경만 하고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음료 한잔하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왔죠? 네, 저도. 저도 그리.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? 노아이. 없었습니다. 이제 텐트 치세요. 여러분 모두 무고하십니까? 이거 지금 제가 늦게 와서 보니까 이 그늘진 곳은 지가 다 차지하고 저는 땡볕으로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. 야, 이거 이게 크리스의 취미 생활의 응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급지고 착하고 응? 인텔리켄테하고 그런 채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? 감동적이네. 형 추울까봐. 아, 덥네. 이제 가을이라 밤이 꽤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밤을 좀 주워오려고 가고 있어요. 막 밤을 좀 깔려고 했는데 깔 필요도 없어요. 많이 더워져 있죠. 대박스. 지금 한 2, 3분 동안 바닥에 떨어진 것만 훅 주웠는데 벌써 이 정도네요. 검은색이 이렇구나. 일단 여기서 보면. 응? 아, 하나만 줄게.
이걸 중간으로 옮겨.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이 잘 익었어, 이쪽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. 자, 이제 설거지도 다 했고요. 샤워도 다 했고 이제 들어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됐어요. 오늘은 좀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정리를 하고 텐트를 와서 쉬려고 합니다. 그럼 내일 아침에 조금 멀쩡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바랍니다. 내일 아침에 봬요.
드셔보시지요. 빵을 구워서 좋은 것 같아요, 좀. 콜라랑 먹어야지, 형. 따서 준다. 착하니까. 저희 20년 넘은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. 이 채널을 예, 크리스의 취미생활이란 채널을 보고 제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연락을 했더라고요. 아, 친구를 이어주는 이런 채널.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곧 가마 곧 보자. 맛있네. 자, 그럼 오늘도 1박 2일 캠핑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. 여기에 저랑 리오의 인스타그램 아이들 첨부할 테니까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 해주세요. 특히 이 불쌍한 아저씨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해주세요. 팔로워가 없어서 괴사 중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아디오스. It fits right, we don't move too quick. Got hers, I get mine. We say, ooh, that's it. Say what I feel is a fact. She said she feel it right back. Got sentimental, lost the momentum. Said what I meant though. Yeah, I got what I give. Can't block what it is. And I'm not one to trip or flake. If the plot got thick and we got off script, I won't just dip, I stay. Let the incense flow down and defenses go down. If the pot get big, if I lost my chips, I'll process it and say, it's alright. That's life. Let those psychos twist when the highs go dim.